올해도 김장하기 100펄기 도전입니다. 1차는 20펄기 했고요. 지금은 2차 20펄기 하는 중이랍니다. 이렇게 먼저 소금에 절여놓는 건데요. 소금에 절일 때, 한 15시간 정도 요 소금물을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. 올해는 김치통이, 와. 요게 한 번만 쫙 째게 가지고 소울해서 15시간 정도 절여 놓으면은 참 쉬워요. 간단하고요. 자, 김장하는 거 보실까요? 소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괜찮답니다.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 20포기예요. 이렇게 20포기 하면은 큰 다라이에다가 두 다라이가 나온답니다. 소금물에다가 했다가. 자, 김장하는 거 보실까요? 스무풀기입니다. 김장하는 날, 김장하는 날, 김장하는 날. 양념소 만들면서 영상을 찍습니다. 김장 배추, 심어놓은 배추로다가 백풀기 하는 중에 1차, 2차, 3차, 4차, 5차까지 할 거고요. 양념속은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. 약간 싱겁게 만드는 거고요. 요거는 이렇게 속을 따로따로 해서 버무린답니다. 김치 속을 쌓는 거고요. 장갑 벗고 우선 영상 좀 찍고 제가 세 가지 종류로 다 만드는데요. 요거는 맛있게 만드는 거고요. 요거는 열 포기 쌀 거고요. 이렇게 만들어서. 그리고 요거는, 요것도 열 포기 쌀 건데요. 다르게 양념을 했답니다. 맵게 하고 조금 안 맵게 하고. 배추는 잘 절여졌습니다. 딱 먹기 딱 좋게. 잘 절여졌습니다. 근데 요번 배추는 엄청 고소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알타리 달랑무도 버무리려고 이렇게 양념을 다 해놨고요. 요거 맛있게 해서 김장 배추 먹겠습니다. 스무통 하면은 배추 20포기 하면은 통으로다가 몇통 나오느냐 하면은 한 10kg짜리 5개, 6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50kg? 50kg? 50kg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소는 제가 10kg는 요즘 농협에서도 소를 팔아요. 그래서 김치 양, 배추김치 양념 소를 이렇게 10kg는 샀답니다. 그리고 내가 물을 10개를 더 체를 썰어가지고 혼합해서 쓰는 거랍니다. 그러면 하기가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속 싸는 거, 속 싸기 전에 영상 이렇게 양념이라고 해놓고 자, 다시 보실까요? 속 싸는 거를요. 스무포기, 배추 스무포기 했는데 딱 4시간 걸렸습니다. 그리고 키로수로는 60kg가 나오네요. 배추 스무폴기에 달아보니 이제 다 끝나갔는데 끝나가는데요. 60kg가 나옵니다. 다 쌌습니다. 이제 마무리 작업합니다. 오늘 2차 배추 김장김치 20포기 마쳤습니다. 맛있게 양념은 된것 같고요. 올해도 맛있게 배추김치 담궜습니다. 영상 찍으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오쌤입니다. 속이 맛있어가지고 배추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요. 김장, 배추, 김장. 요렇게 했다고 연준사 영상 찍었습니다. 한 손으로 찍었어요.
실컷 인증샷. 끝! 영상 끝! 올해도 배추김치 하였습니다. 긴장.